왔다 와서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12시 만에 한강을 찾았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익숙했던 도로였던 것 같은데 많이 바뀌었네요. 그리고 주차 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주차 게이트가 있는 건 사실 처음 봅니다. 요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바뀌었습니다. 주차를 하고 들어가서 주변을 한번 둘러봅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카라반들입니다. 한두 대가 아니네요. 아주 많아요. 코로나 시대에 사실 가장 큰 것이 캠핑입니다. 대세죠. 특히 차박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차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외관상으로 바로 이렇게 생긴 차들, 카라반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쪽에도 차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웃이나 사람들을 멀리하고 지내야 하는 코로나 시대. 그래서 더 유명해지고 인기가 있는 상품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는 이런 것들입니다. 카라반과 차박, 캠핑이 굉장히 많이 유행해졌습니다. 주차장에 있는 카라반을 보고 저 앞에 보이는 선착장으로 가봅니다. 옛날에 가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 낯선해요. 들어가는 통로가 터널처럼 바뀌었습니다. 저 멀리 선유도가 보이고 바로 앞에는 양화선착장이 보입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면 식당과 편의점과 그리고 바베큐장이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구경하러 왔냐고요? 구경 겸 해서 괜찮으면 한 끼 때우려고 왔습니다. 겸사겸사. 아, 1층에서 바베큐장을 이용하시려면 물건을 사시고 2층으로 올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바베큐는 안 하고 2층에 있는 바베큐장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에서 바베큐를 한다. 뭔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카메라와 함께 안쪽으로 쭉 들어가 봅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있는 것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 한 끼 때우고 가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냥 구경만 하려다가 어떤 분위기인가 쳐다보기 위해서 식사를 주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머무는 동안 한강의 모습을 보기 위하여 낙지볶음 시켜서 먹는 중입니다. 아, 오랜만에 보는 한강의 모습입니다. 아, 식사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1층에 있던 편의점과 바베큐장 이용 부분을 한번 자세히 쳐다봅니다. 그리고 나와서 선착장과 주변을 둘러봅니다. 야, 저 아래에 선유도가 보이네요. 선유도는 강의 섬이죠. 사실 퇴적물이 오랫동안 침전돼서 쌓여서 섬을 이루었습니다. 방금 전에 들어갔던 양화 선착장을
나왔어. 선유도에 갈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늦은 시간이라 오늘은 갈 수가 없겠습니다. 한참을 한강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선착장과 선유도의 그 옛날 모습을 떠올리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왔다는 정말 12년 만에 한강의 선유도 섬과 양화 선착장이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옛날 모습 그대로 있지만은 나만 10여 년 만에 이곳에 들렸고 바뀐 것은 카라반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